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어제 체스에서 굉장히 큰 빅매치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에어띵스 마스터스 승자조 결승에서 또 숙명의 라이벌 칼슨과 히카루 나카무라가 일단 만나게 됐습니다. 자, 두 선수가 만나게 되면 뭐 경기 수준도 엄청나게 높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작년도죠. 2022년도에 이제 칼슨과 히카루가 이제 뭐 온라인에서 엄청 많이 맞붙었는데, 히카루가 이제 13대 8로 이제 좀 앞서고 있는, 자,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히카루가 좀 칼슨만 만나면 약해지는, 자,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울렁증을 좀 극복해낸, 자, 일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네 번의 경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무승부가 네 번이나 나오고, 결국 경기는 이제 아마겟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이 조금 적은 시간을 가지고 경기하지만, 경기가 무승부가 되면 이제 흑이 이긴 것으로 판정하는, 자,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체스닷컴의 야마겟돈은 그 이제 입찰 시스템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백일 시간은 15분을 고정을 하고 이제 흑으로 경기하고 싶은 이제 서로 간에 그 시간을 적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은 시간을 이제 적어내는 선수가 이제 흑으로 경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야마겟돈이 이제 5분 대 4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5분, 이제 흑이 4분. 이렇게 해서 한 80%의 이제 흑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딱 밸런스가 딱 맞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또 이제 시간이 늘어나고 나면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두 배로 곱한다 그러면 이제 10분 대 8분인 건데, 근데 이게 또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경기를 풀기가 어렵지만, 이게 10분 대 8분이면 이게 큰 차이처럼 또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한 수에 뭐 1, 2분,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얼추 또 이제 시간적인 이점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10분 대 7분 혹은 뭐 6분까지도 내려가는, 자, 그런 이제 상황이고, 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5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80%가 12분이에요. 자, 이건 왠지 좀 넉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도 이제 거의 이제 9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적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한 9분 정도가 딱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의 3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5분 대 9분 정도가 일단은 그 아마겟돈 경기에서 딱 이제 백과 흑의 승률을 좀 비슷하게 만드는 이제 그 구간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9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자, 히카루 나카무라가 이제 한번더그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읽기를 해서 이제 8분 59초를 적어내요. 그러니까 상대가 9분을 적어내더라도 내가 이제 8분 59초를 적어냈으니까 내가 흑으로 하겠다. 자, 이제 그 생각이었는데, 자, 근데 칼슨이 거기서 한술더 읽습니다. 그러니까 칼슨이 8분 58초를 내 적어내요. 자, 그래서 1초 차이로 이제 칼슨이 히카루를 제치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흑으로 경기할 수 있는, 자, 그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8분 58초나 뭐 59초나 9분이나 뭐 같은 거지만, 자, 근데 일단 머리를 써가지고 1초 차로, 자, 일단 칼슨이 이제 그 초반 심리전에서, 자, 이기고 들어갔고요. 자, 그럼 경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카루가 100으로 경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이제 100으로 경기한다는 건 반드시 이제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경기는 나이트 F3, 그 다음 나이트 F6, 자, 그냥 조금 더 모던한 형태로 들어가고요. 자, 100이 킹스 인디언 어택, 셋업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쪽에서는 뭔가 이론적인 싸움보다는, 그러니까 기물을 최대한 좀 가지면서 어떤 변동성을 높이는 게 일단 좋은 전략인데, 자, 그렇다면 킹스 인디언 어택은 이제 오프닝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좀그 합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자, 흑이 E5까지 확보를 하면서 요건 킹스 인디언 디펜스를 이제 그 백각을 거꾸로 하는, 자, 그런 이제 그림이 되죠. 근데 또 이제 히카루가, 그러니까 요즘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또 킹스 인디언 디펜스를 또 주력으로 썼던 그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어였기에 이런 포지션은 굉장히 좀 익숙할 거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백은 E4로 올라가면서 중앙 싸움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리버스드 된 경기 양상에서는, 뭐, 그러니까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시작하는 시실리안 리버스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백이 첫 수를 먼저 둔다는 이점이 있어서 그한 수의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폰을 닫게 되면은 이게 포지션이 닫히면서 어떤 전개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은 부분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폰 구조가 닫히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그냥 킹스 인디언 디펜스를 거꾸로 하고 있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폰 잡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죠? 자,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전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폰을 잡지만, 이제 백이 나이트로 E5 폰을 잡으면서 이 대각선으로 일단 공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이 열린다 그러면은 그한수 차이가 이제 효과를 좀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열린 포지션에서 일단 한 수를 앞서가는 일단 그런 상황을 만들게 돼요. 자, 이거는 충분히 백이 좀 어떤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엔드게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칼슨은 포지션을 닫고 들어갔고요. 자, A4 올라가면서 C4 칸 이제 나이트로 이제 확보하려고 하죠.
자, 비숍 전개되고요. 나이트 와서 C4칸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숍으로 커트.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G5 가서 비숍 위협하니까 자, 비숍이 빠져나갑니다. 자,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요. 자, F3 그 다음 뒤쪽으로 빠지고, 자, 그리고 나이트가 이제 C4칸을 정착을 하죠. 자,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면서 이제 나이트에 대한 위협을 하니까 이런 백이 좀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뒤쪽으로 일단 빠졌고, 뭐 H5 그 이제 4로 올라가서 지킬 수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H6 같은 수에 일단 도망을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흑이 아직 캐슬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올라간 게 오히려 좀 화를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돼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그냥 뒤쪽으로 빠져버렸고요. 자, 여기서 F6로 일단 펑구조부터 잡아둡니다. 자, 이러면 비숍이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일단은 상대가 결국 이폼 구조로 봤을 때는 이제 F4로 올라오면서 싸움을 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단 대비를 해주게 됩니다. 자, 나이트가 빈걸 돌아서 자리 잡고요. 자, 여기 킹사이드 쪽 캐슬링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백이 H4로 올라가면서 자, 이쪽에 대한 확장을 하죠. 자, 지금 중앙은 닫혔고, 결국 이제 백이 풀어 가야 되는 어떤 그 방향성은 이제 킹사이드 쪽이 맞거든요. 이제 F4, 그 다음에 뭐 G4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상대를 위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히카루가 그래도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낸 게 지금 기물을 하나도 교환을 안 했거든요. 자, 이렇다는 거는 이제 승부를 볼수 있는 어느 정도 좀 기반은 만들어 놨다. 자, 그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그게 중요해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폰 구조적으로 이게 그 흑이 이렇게 그 킹사이드 쪽에서 맞서 싸우는 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F5만 한다고 봤을 때요두폰 교환되고 나면 자, 뒤처진 여기서 지금 고립된 폰이 생겨버리죠. 지금 E파일에서 공격당할 수 있고, 나이트가 E폭한도 활용할 거고, 비숍의 대각선까지 열립니다. 자, 그 말은 여기서 지금 맞서 싸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흑은 이제 대개의 경우 반대쪽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하면서 일단 경기를 풀어가게 되겠죠. 자, 비숍이 F7칸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백은 비숍 H3로 일단은 비숍의 활동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활동성이 없는 데다가 어차피 F4로 올라간다고 한들, 그러니까 상대가 F5를 안 해준다 그러면 비숍이 이제 하는 일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각선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칼슨이 나이트 B6로 자, 교환하자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흑이 이 퀸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풀어간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B5를 좀 넣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백이 그걸 막아놨으니까 A6하고 B5 가고 싶은데, 자, 근데 요거는 잘 알려져 있는 이제 A5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수비 방법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올라왔을 때뭐 앙파상 하는 자, 그런 갈래도 생기고, 아니면 지금 비숍이 또 배치됐기 때문에 그냥 잡아내고 뭐 포크 들어가는 뭐 이런 전술적인 플레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좀 흑이 이렇게 B6하고 A6하고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B5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빠른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자, 나이트가 B6로 오면서 나이트에 대한 위협을 하고요. 요걸 잡아주면 이제 퀸사이드가 열리는 거니까, 자, 이거는 백이 공격을 시작도 못 했는데, 흑이 바로 이제 압박을 걸면서 이제 싸움을 이어가는 이제 그림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B3로 나이트를 수비를 해줬고요. 자, 나이트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퀸사이드 쪽만 보자면, 이거는 그 흑이 확실히 이제 좀 우위를 점한 자,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대 폰 구조도 망가뜨려 놨고, 나이트가 B4칸 들어가면 지금 C2를 좀 걸고 넘어지면서, 자, 이렇게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백은 그 마이너리티 어택도 안 되고 뭐 C3 올라가는 거는 이건 D8을 열어주면서 이제 공격을 당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흑이 지금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지금 백은 그 장기전까지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 닫혀 있고 퀸사이드 쪽 어떤 이제 플레이는 할수 있어도 이러면 이제 상대 이 킹사이드 쪽에 대한 어떤 수비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걸 시간을 안 주고서 이좀 단기적으로 이 킹사이드에서 그 승부를 보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경기 양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숍이 일단 배치가 되면서 이 대각선 싸움 준비를 하고요. 자, 백은 F4로 올라가면서 자, 브레이크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자, 폰이 교환되면서 이제 G파일도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의 폰이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 지금 요걸 안 잡아주게 되면 이게 F5까지 올라가고, 이제 한 번, 두번 올라가면서 이제 백이 더큰 공간 우위를 잡아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흑의 기물들이 이제 공간을 뺏기니까 이제 수비하기에 일단 적합한 위치를 잡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도 일단 활동성이 뺏겨버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폰 교환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뭐 G파일도 열리고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자, 퀸이 C7칸 와가지고 여기서 F4로 한번 거는데요.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해요. 자, 근데 요 포지션은 딱그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딱그 모양새거든요. 일시적으로 폰을 희생하고 일단 그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가는 예전에 그 보트비닉이 한번 선보이면서 그러니까 여러 책에 이제 많이 등장했던 딱그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백이 E5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상대 비숍 한번 공격하고 그러니까 상대 폰을 끌어들인 다음에 F5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에 좀 가능성이 방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좀 얻어가는 거 되게 많아요. 그 상대 지금 비숍과 퀸의 대각선 막았죠? 나이트가 지금 앞으로 올수 있는 칸도 막았죠? 그 다음 또 지금 폰을 희생하면서 2포칸을 비웠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후에는 뭐 F6 브레이크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킹사이드 쪽에서 공간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백이 좀 괜찮다라고 이제 보이긴 해도, 근데 이제 히카루 그 영상을 보니까, 그 히카루가 경기하면서 요거를 이제 그 검토를 했더라고요. 근데 요게 얼추 막히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이게 뭐킹 피하고 나면 H폰을 이용한 공격인데, 요거 이렇게 막히고 나면 F6 칸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당했고, 그 다음 또 G파일이 열리고 나면 이제 공격을 또그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미 뭐 폰을 한 희생한 시점에서, 요거는 조금 그 승산이 없다라고 일단 히카루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흥미로운 E5, F5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자, 그냥 나이트가 뒤쪽으로 돌아서 G3칸으로 점괘를 준비를 합니다. 자, 나이트 G3 올라왔고, 이제 F5, 자, 올라가려니까 폰으로 일단 커트를 해버리죠. 자, 그 다음 퀸이 F3칸 배치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흑도 룩을, 이제 E5 배치하면서, 일단 이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막아내면, 결과적으로 이후에 나이트 B4로 이제 시작하면서 상대의 그 퀸사이드 쪽 공략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일단 고싸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히카루가 조금 잘못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정확한 계획을 일단 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가 제시하는 가장 좋은 수는 H5였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폰이 교환되면 H파일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 그 E폰과 F폰으로 뭔가 상대 기물들을 좀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H파일이 열렸을 때 백이 조금의 우세를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실제 경기처럼 비숍이 6칸 와서 교환을 한다 그러면 자, 교환해버리고 나서 H파일 열고 킹이 F2칸 가면은 이제 이 H파일에 대한 싸움으로 요거는 백이 좀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흑의 이 기물들은 좀 수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반면에 백은 이제 H파일과 연계해서 비숍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제 뛰면서 G파일을 열거나 이렇게 좀 이제 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히카루는 여기서 이제 이 H파일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자, 킹을 여기서 H1칸에 배치해서 자, G파일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좀 절호의 기회를 좀 놓친 셈이 일단 돼버렸어요. 자, 비숍이 와서 교환 만들려고 하고요. 자, 지금 교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비숍이 활동성이 완전히 꺾여 버리죠. 자, 그렇다고 F5를 결정하게 되면 이게 상대의 어두운색 대각선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게 나이트가 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냥 비숍 뒤쪽으로 이제 빼가지고 이거 유지시켜 버리면 지금 나이트가 도망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이트한테 E5칸을 내주니까 자, 이것도 이제 좋다라고 보긴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교환이 만들어져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숍 전개하면서 다른 룩까지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기는 게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기물 교환을 통해서 이 그러니까 부분들을 이제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바로 F5 밀면서 지금 상대가 어떤 그 주도권 잡으려는 이 포인트를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어떤 브레이크는 결국 여기서 지금 F5 혹은 H5거든요. 근데 이제 F5를 이제 흑이 먼저 차지하게 되면 이런 비숍 대각선도 막고 그러니까 상대 기물의 활동성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E5 올라가면서 비숍 밀어내니까 뒤로 빠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은 H5에 사실상 그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그림이죠. 칼슨이 여기서 상대 폰 잡고요. 자, 이제 G파일에 대한 싸움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이카루가 퀸으로 이제 폰을 잡고 들어가는데 자, 근데 요게 하나의 블런더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블런더가 되면서 이제 흑한테 전술의 기회가 생겼는데 요거 잠깐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백의 킹이 꽤나 위험하거든요? 지금 대각선에서도 어떤 노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H파일에서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두 선을 이제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칸은 바로 C6죠? 자, 퀸이 딱 여기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딱 완성이 되면서, 자, 이거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자, 그 말은 이제 나이트가 어디론가 이동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자, 나이트가 E5 폰 잡는 게 여기서는 최선이었어요. 자, 이러면 지금 희생이 들어온 거고, 이거 잡게 되면은 이제 퀸이 와서 체크. 자,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 룩이 H6칸 연계가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비숍이 여기를 막아주고 있긴 하더라도, 요게 이제 킹 올라가고, 이제 F4로 끊어버리게 되면은 또 이제 핀 전술이 활용이 되겠죠? 지금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나이트가 올라가서 컨트롤 한다 그래도, 이건 그냥 룩으로 희생해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기 때문에, 룩 체크 당했을 때, 이제 퀸이 돌아와서 이제 교환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자, 이건 확실하게 흑이 승리한 게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칼슨이 한 가지 놓칩니다. 여기서 이제 요 전술의 기회를 놓치고, 나이트가 B4칸으로 가요. 자, 이러면 당장에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백이 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죠? 자, 퀸이 좀 황급히 이제 F3칸으로 와서 상대가 이제 올수 있는 칸을 커트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이제 폰 한번 잡아내고요.
자, 이제 흑이 나이트 B4와 그 다음에 이제 C2 폰을 노렸다라고 하는 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백이 가지고 있던 킹사이드 쪽 공격이 막혔고, 이제 장기적인 이 이점을 이제 흑이, 좀 이제 현실화시키고 있다. 그니까 이 정도까지도 볼수 있어요. 이건 점점 이제 흑이 좀 잡아가는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자, 룩이 B8 잡아가지고 위협하니까 나이트로 그냥 막아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룩 G2로 가니까, 자, 퀸 교환하자고 들어갑니다. 자, 퀸을 교환하게 되면 이제 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뭐좀 변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이제 또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자, 퀸 교환 그냥 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뒤로 빠져서 자, D4에다가 압박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A5로 그냥 맞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반격의 기회가 없을 듯 보이는데, 자,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 비숍으로 나이트 제거했을 때 지금 D4가 걸려서 자, C4를 못 잡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A4를 잡아야 될 테고, 이러면은 백이 지금 통과한 폰을 두 개를 가지게 되면서, 자, 이걸 발판으로 조금의 변수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여기서 이제 상대 폰을 잡으면서 자신의 통과한 폰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앞이 열리기 때문에, 자, 룩이 이제 B7칸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잡죠. 자, 룩이 가서 이제 수비를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히카루가 여기서 나이트 C1으로 굉장히 영리하게 풀어 갑니다. 자, 지금 A7 폰을 잡고 이 통과한 폰을 하려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싶지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일단은 나이트 B2를 내주면서 이 C4 폰이 떨어지거든요? 얘가 잡히고 나면 지금 백의 통과한 폰보다 지금 흑에 연결된 통과한 폰이 조금 더 세지죠? 자, 그러니까 B파일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일단 나이트 교환부터 먼저 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어차피 A7 폰은 나중에라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일단 풀어가려고 하죠. 자, 흑도 지금 통과한 폰, 자, 백도 통과한 폰이 있지만, 여기서 통과한 폰이 하나 더 생기면, 자, 이러면 이제 히카루가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A6로 폰을 한번 지켰고요. 자, 룩이 쫓아가서 다시 한번 위협을 걸죠. 자, 여기서 A5까지 올라갔고, 자, 지금 룩을 교환하고서 이제 폰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도 지금, 그러니까 폰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이 룩의 활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폰을 하나 더 잡으면 이제 동등한 이제 폰 숫자라고 해도 이게 룩이 B1칸 와가지고 지금 오픈파일 잡으면서 이렇게 공략하게 되면 갑자기 100의 룩의 활동성이 확 죽어버렸죠? 자, 이러면은 이제 활동적인 룩을 이용해가지고 이 폰들 위협하면서 이건 이제 흑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픈 파일은 최대한 내주지 않는 선에서 경기 풀어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룩 교환하고 자 킹의 활동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이 이제 폰을 잡고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더 이상 그 포지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러니까 칼슨이 이제 룩을 D파일 이용해가지고 룩 D4 자, 올라가서 상대 위협하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이 와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폰을 잡는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백이 통과한 폰이 두 개긴 하지만, 자, 근데 흑도 두 개입니다. 근데 얘들은 떨어져 있고 이두 개는 붙어 있으니까 이건 흑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제 한번더 전진했고, 자, 그다음에는 여기서 A파일 또 잡아놓고, 자, 이제 C폰이 C3까지 전진을 합니다. 자, 이거는 흑이 뭐 완전히 이겨가는 자 엔드 게임인데, 칼슨은 그냥 조금 더 심플한 방법을 택했어요. 여기서 이제 G2가 나왔으면 요거는 거의 이제 기권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A6 7 올라가면 그냥 잡아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D2가 이제 위닝 무브긴 했는데, 그냥 어차피 시간도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폰 잡고 이렇게 오면 그 사실상 폰업이고 백이 가지는 어떤 반격의 기회는 사라졌고, 이것도 전진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기물 하나 묶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어가지고 비숍 희생하고 그 다음에 퀸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동등한 상황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승리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교환하고 자, 이제 요 상황 만들면서 일단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자, 히카루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굉장히 잘했지만, 그러니까 칼슨의 어떤 이제 플레이에 좀 막히면서 일단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칼슨이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 이제 히카루는 이제 패자조 결승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한 번에 또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이게 두 선수가 워낙에 또그 대등하고 또 이제 실력이 또 출중하다 보니까 이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아마겟돈 그 비딩하는 과정에서 그 1초 차이로 칼슨이 흑을 이제 선택하게 된게이 승부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수읽기가 아니었나.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 히카루가 한번더 읽어가지고 8분 57초를 적어냈다면, 자, 그랬다면 좀 이제 다른 스토리가 이제 또 나왔을 수 있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칼슨과 히카루의 아마겟돈 경기를 같이 한번 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이제 오늘 저녁과 또 내일까지 해서 또 이제 중계가 있으니까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